이용 TV 이용의 코로나 검사 이용 TV 이용 카렌더. 가수 이용은 1년에 한 번씩 신년 초에 그의 카렌다를 제작한다. 2020년도 카렌다에 이어서 2021년 올해는 이런 레트로 카렌다를 제작했다. 레트로 카렌다, 복고 달력이라는 얘기다. 자, 제일 먼저 경인방송의 안병진 PD, 최근에 웅진구청으로 직장을 옮겼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쓰기 전에 펜을 잡을 때 장갑을 꼭 껴주세요. 그래서 이 장갑을 끼는 겁니다. 이 장갑을 끼고 이 장갑을 꼈죠. 이렇게 끼고 그리고 펜을 잡는 거지. 누가 감염자가 이렇게 했을까봐 그러는 거. 안병지 PD가 바빠서 좀 늦어진다 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옹진군 보건소를 통해서 거기서 바이러스 감염증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조세일 씨가 2021년 지금 조사자가 써야 될 걸 갖다가 지금 피 검사자가 잘못 쓰고 있는 중이다. 잠깐만.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라. 아, 1월 19일 시간. 저거 역시 이용이 써야 될 15시, 일이 아닌데 12분, 지금 잘못 쓰고 있다. 15시 코로나 검사를 12분, 안 해도 결과가 뻔하다. 코로나 확진자일 것 같다. 내가 쓰는 건 내 개인 정보니까 내가 알아서 쓸게요. 자, 이렇게 두 양손을 다 끼고서. 네,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솔직히 말해서 겁 안 나요? 겁이요? 예, 네, 왜냐면 여기 진짜로 감염자가 와서 이거 완벽 무장인데 그렇게 돼. 고개를 뒤로 약간 젖히시고 크게 아 해주세요. 아 손들에서 교체합니다. 선생님 이제 코할 거예요. 그대로 보시고 영상 쓰지 마시고 약간 물러나세요. 조금 더 갑니다. 네, 들어있습니다. 결과는 이틀 안에 핸드폰으로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벗으셔서 이렇게 벗으시고요. 먼저 봤다가 재촉이 나올까 봐서 힘났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잠깐만요. 이 여기가 이거 저 목에다가 하는 거하고 코에다 하는 게 있는데 네. 코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만 하는 경우는 그 신속히트 그거 할 때 하는 건데요. 그거는 정확도가 20%밖에 안 되고 위양성 나올 확률이 많아서 위 뭐요? 위양성. 네. 24시간 저기 30분 동안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고 그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24시간 또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셔야 돼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네, 24시간 격리가 또 들어가요. 그럼 이게 훨씬 낫다 이거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겁먹지 말고 다 이렇게 검사하시자고. 이거 다 공짜 아니야, 우리나라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주의사항 읽어주시고요. 예, 예, 예. 제가 이틀 안에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요, 이것도 기념이니까 내가 뭐 선물 하나 드리고 갈게요. 아니, 내 거 카렌다가 있어, 카렌다. 아, 예. 이용 카렌다. 다른 달력하고 다른 건 10월 마지막 날이 국경일이다. 가수 이용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독도에 가서 찍은 사진을 넣었다. 한국의 200부, 미국의 50부를 배부를 하는데 미국에는 아들이 있는 대학에 아들이 교수하고 있는 그 마샬 대학의 총장님이야 많은 교수님께 보내기 때문에 영어로 독도에 관한 설명을 넣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결과가 3일이 지나도 안 나온다. 아, 3일 전에 네.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아직 아직 결과 안 나오셨나요? 네, 아직도 안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 네. 번호 지금 찍혔어요? 어, 네. 아, 제가 전화, 네. 아, 그리고 이거 전화, 네. 그 검사 받은 사람이 네. 얼마나 그 초조해지는데요. 그럼요. 제가 빨리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네네. 네. 문자 기다리는 시간이 3분이 여삼초가 됐다. 초조와 긴장 속에 진동이 울린다. 어, 나왔다. 결과가 나왔다. 음성이란다. 음성이 걸린 거야 안 걸린 거야? 안 걸렸단다.